선수가 바로 박현우 선수였고요. 화면 오른쪽이 이제 최윤서 선수인데 방어진 초등학교 울산에 위치해 있는 학교입니다. 6학년 재학 중인데요. 152cm. 들배지기가 주특기고 4학년 때 씨름을 시작했어요. 이제 뭐 4학년부터 아주 적당하죠. 한 2년 됐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뭐 얼마든지 본인이 평소 연습한 것을 여기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. 첫 번째 판. 자, 들었습니다. 들배지기. 서판은 박현우의 들배지기 성공입니다. 자, 역시 뭐 박현우 선수가 그 상대 최윤서 선수는 금년도 첫 대회 금메달 주인공이지만은 소장급이었었죠. 자, 같은 학년에 씨름 경력도 같고 네. 또 뭐 체격도 좋고 또 지난 해 이미 입상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감한 공격 이런 들배지기 씨름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 들배지기를 시도하려 보니까 이 최윤서 선수 금메달의 주인공이지만은 네. 번쩍 들려서 처박히고 말았네요. 이 최윤서 선수가 회장기 때는 소장급이었거든요. 지금 체급을 올린 상황인데요. 그만큼 또 금방금방 좀 체중이 불고 우리 학생들이 빠르게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정말 뭐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어린 선수들은 뭐 성장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예. 자, 우리 박현우 선수 아버님 같은데 예. 오늘 뭐 먼 길 오셨네요. 박현우 선수가 좀 첫 번째 판을 가져갔고요. 아버지랑 좀 닮은 것 같아요, 확실히. 그렇습니다. 예. 아, 뭐 홍성 초등학교는 저 가깝습니다. 여기에서 뭐 안방도 있죠. 안방이나 다름없는 오늘 뭐 양 부모님 다 오셔가지고 네. 아, 아주 뭐 힘을 보태주고 계시네요. 자, 두 번째 판 똑같은 기술 성공시킵니다. 박현우 선수가 들배지기 두 차례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2대 0. 아유, 박현우 선수 아버님 우승을 차지합니다. 현우가 우리 아들 최고다고 네. 지금 티샷을 던지면서 현우의 유니폼을 들고 응원을 해주는 모습을 보았는데 네. 아, 정말 이 어린 선수들이 사실 이 기술이 하기 어려워요. 들배지기 기술이죠. 가장 쉬운 것이 승리 이길 승리 확률은 낮지만 그러나 가장 쉬운 것이 손기술이거든요. 네. 그 다음에 다리 기술이고.